여러분과 이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에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1962년 있었던 얘기입니다. 혹시 너무너무 힘들면 앉으셔도 돼요? 예?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그죠? 앉아 괜찮아. 뭘 눈치를 봐. 아,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한다는 게 이 그것까지 못했네요. 방석까지는 그죠? 할렐루야. 말씀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로 18절 올려주시고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죠. 196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한 목회자 부부였죠. 남자는 돈 리차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와이프는 캐롤 리차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두 목사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거 1962년. 그죠? 얼마 안 된 거예요. 뉴질랜드 령이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땅 중에 하나인데 별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곳이죠. 뉴기니아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서 이제 커피도 나오고 커피의 원산지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지만 62년도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는 거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선교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위족이라고 하는 아주 30여 개의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싸납고 가장 난폭하다고 하는 사위 부족이 그 뉴기니아라고 하는 섬에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살아갑니다. 돌도끼를 사용했대요. 1962년도 처음 들어갔을 때 보니까 쇠도 없고 아무 문명도 없는 거예요. 뻘거벗고 근데 아주 난폭해. 그래서 누군가가 선교를 하러 들어가면 누구가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잔인하게 뜯어먹는 식인종들이 196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뭐 수백 년 전 얘기가 아니라 말이지 뉴기니아라고 하는 사위 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너희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특별한 명령이었죠. 위험하기도 했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들은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살금살금 위험한 지역에 이제 두 부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 들어간 겁니다. 그죠? 들어가면 바로 이제 막 찢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접촉이 됐는데 아 이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갔었던 현대 문물들 있죠. 그죠? 그들은 돌도끼를 쓰는데 쇠도끼를 탁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약품이나 무슨 먹을 것이나 캔, 깡통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탁 앞에 보라고 싹 가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기 전에 이게 뭔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근데 이 사위 부족들이 이 돌도끼를 쓰고 있고 구석기 시대처럼 살아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쇠도끼를 들고 이 돈 리차슨 선교사님이 나무를 막 찍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돌도끼는 있거든. 그래서 이 죽이려다가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해. 이 돌도끼로 한 40번을 해야 무슨 뭐 쓰러질 만한 나무가 한 뭐 10번 뭐 이렇게 찍으니까 쭉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죠? 선교를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돼. 누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필요한 약품이나 이런 것들 막 주면서 언어도 안 통해요. 그냥 같이 빨가벗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들이 아주 대책이 없어.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미개하고 싸나운 것뿐만 아니라 그 부족들 들어가서 이렇게 한 뭐 1, 2년 살아보니까 아주 안 좋은 복음 전하기에 아주 장애물이 되는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얘네는 하도 난폭한 호전적인 이 부족이어서 배신, 배반 이런 것을 아주 최고의 영웅적인 어떤 그런 행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죠. 강한 놈이 곧 선한 놈이야. 강한 놈이 영웅적이고 잘난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사깁니다. 배신, 배반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 말로 투이 가봤어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어. 투이 아소나이만이라고 하는 뭐 뭐라고 돼? 그 거기 말이에요. 그 사위구정 말인데 보니까 우정으로 살찌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야. 근데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친해집니다. 친구가 돼가지고 막 먹이는 거예요.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점점 이제 살을 찌우는 거죠. 왜? 언젠가 내가 잡아먹어야 되니까. 어?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있었던 얘기예요. 책으로도 나왔어.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투이 아소나이만 이래가지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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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자기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줄 알고 자기를 선대해주는 줄 알고 막 먹고 이렇게 뒤룩뒤룩 살이 찌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지면서 아주 그냥 잡아먹었다 이 말, 식인종들이라 이 말이죠. 이 문화를 선교사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무서운 건 둘째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맨 처음에는 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회를 봐야지. 그래서 5년, 6년 정도 있으면서 언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운 게 선교사로서 훈련받은 게 그들이 언어를 만들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게 이제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글을 만들어주고 뭐 신약 성경도 어느 정도 번역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된 거야. 한 7년 정도 됐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가룟유다, 그죠?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룟유다가 그 스승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라고 하면서 이런 몹쓸 놈이 어딨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룟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 막 환호성이 나오는 거야. 우와! 그러면서 진짜 영웅적이라 이 말이지. 예수님은 바보 멍청이야. 자기네들 문화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가룟유다, 가룟유다, 우린 가룟유다처럼 돼야 돼 막 이러면서 난폭한 것 플러스 미개한 것 플러스 문화가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변 부족들과 매 전쟁이에요. 피해 사륙이죠. 어느 날에는 우리가 이제 잡아먹히기도 하면 그 배를 가가지고 사륙을 하고 원수를 갖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뉴기니아 섬에. 사위 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한 10여 년 정도 있으면서 포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 부족은 이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너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당신네들은 너무나 그죠? 이 준비가 안 됐다. 너무 악하다. 이래가지고 간다고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추장과 이 백성들이 탁 가로막으면서 당신을 좋아하거나 신뢰하지는 않지만 우린 당신들이 계속 공수해져 오는 그 현대 문물과 이런 것들을 우린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 우린 떠날 거라고 말이지. 상심도 되고 낙심도 되고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간다고 그랬더니 좋소. 그럼 우리가 전쟁 때문에 당신이 간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을 협정을 맺으면 되겠소? 우리가 그런 협정을 맺을 테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평화협정을 10여 년 만에 처음 본 거야. 이 사람이 선교사 부부가 이들이 어떻게 평화 진짜 약속을 지키는지 딱 봤는데 이 원수가 되는 부족과 딱 만납니다. 저기 많은 사람과 이쪽 무리가 탁 하는 거예요. 그럼 추장이 평화를 원하는 추장이 자기 친아들 조그만한 아기를 안고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저쪽 추장이랑 그러면서 이 아이를 탁 전해주는 거 처음 본 거야. 이 선교사 부부도 탁 주면서 우리가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서 건네는 거야. 이 건넬 때 이 추장의 와이프 애를 낳은 이 산모는 그냥 기절해버려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잔인한 식인종들도 자식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절하고 통곡하고 막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추장이니까 눈물은 보일 수 없지만 탁 돌아서 오는 그 추장의 표정도 그냥 안 봐도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싸울 수 없다라는 게 약속이 된 거야. 이게 체결이 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이제 이 맺었던 이 맹세는 이제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언제 또 공격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평화협정 그런 어떤 의식이 거행되는 걸 딱 보면서 직감적으로 이 선교사 부부가 딱 깨닫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이 식인종 이 잔인한 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걸 딱 깨닫고 이 주장을 딱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화해하기 위해 보내주신 화해의 아들입니다. 그죠? 이 아이를 Peace Child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화해의 아이 A Peace Child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 예수님과 이 평화를 위해서 주어진 이 Peace Child 이 아이를 딱 빗대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화해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전쟁을 일삼아 왔지만 하나님은 당신들과 화해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 아니야 이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화해하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화해의 아들로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를 내어줄 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실 때 마음이 아프셨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고도 후회함이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화해의 아이는 죽으면 화해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화해의 아이는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화해의 아이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해의 아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거꾸로 돼 있었던 이 부족이 이해하기 시작해요. 성경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좋은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받아들이면 무슨 부족들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추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투이 아소나이만 우정으로 살찌우는 이것도 없어져 버리고요. 평화가 그 부족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생기고 그 부족 전체가 복음화됐다는 1962년에 시작되었던 선교의 이야기. 화해의 아이. 그죠? 옛날 얘기 같고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선교사님도 대단하고 이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한 부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보게 되는 거죠. A peace child. 화해의 아이. 하나님을 알지도 알 수도 없었던 식인종들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던 이 화해의 아이 말이에요.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어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는 깨끗하고 순결하기만 한 이 화해의 아이. 부족 간의 배신과 전쟁을 종식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지.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할 수 있었겠어요? 유일한 평화의 존재인 그 화해의 아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구에 오신 목적이, 이유를 이 화해의 아이가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린 식인종, 싸위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이야기고 예수 믿는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전쟁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 저는 산타라고 하는 이름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사탄과 비슷해. 받침만 좀 앞뒤로 바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그러니까 조심해, 똑바로 울지도 말고 선물 받으려면 그냥 지나가시니까. 이건 악마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살아, 똑바로 살아. 네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선물은 얄짤도, 선물은 국물도 없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만 받을 거야. 이거는 사탄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부르지 말자고. 울면 안 돼.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이 머라이 캐리가 기가 막히게 불렀잖아요. Watch out이 뭔지 알아요? 예? 예? You better 너가 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네가 입을 삐죽삐죽 거리지 말라 말이지. 왜냐면 telling you 어떻게 되지 영어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산타클로스가 그냥 지나가시기 때문에 아주 아주 안 좋은 노래. 왜 그게 왜 하고 있지? 그죠? 우리의 이야기라 이 말. 우리의 이야기. 그죠? 크리스마스는 너무너무나 즐겁고 재미난 날이에요.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간대 없고 그죠? 행복하고 사실은 더 많은 죄를 짓는 날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과는 상관없어요. Peace turn.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하신 화해의 아이 되시는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도 베들레헴의 아이로 오셨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 왜냐하면 당신과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셔서. 화해한다는 건 서로 원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야. 예수 믿기 전,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싸우고 반목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전쟁을 그치세요. 그 전쟁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아멘. 그죠? 오늘 에베소 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싸위 부족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라고 말해요. 내가. 우리가 그랬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리차슨 선교사님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랬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렇지. 화평. 화평. peace. 그럼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화평하지 않고 당신과 원수처럼 대적하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우린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대속자로 우리 앞에 하나님과 사이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대신 죽었으면 이거 안 해줬으면 우리는 완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에요. 오늘도 뉴젠 워십 가가지고 오랜만에 가지고 한번 신나고 재밌는, 물론 그걸 하나님 주신 기뻐하는 날이니까, 근데 예수도 없이 기뻐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들과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그 삶의 태도를 버리지도 않고 즐거워해? 사도 바울이 과거를 안 하는 과거를, 니네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But now,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지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법조문과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깨버리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 아멘. 넘어질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처럼, 그죠?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 왜? 주님은 그렇게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면 마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그죠?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에베소 교인들아,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도 싸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네 부모와 네 주변에 있는 사람 그 감정적인 대립, 그 부딪힘 그거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해? 둘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방인은요, 저 유대인들 지 잘난 놈 저거, 에? 하, 목사님께 사랑받고 교회에서 그냥 앞에서 주도하는 저거 나는 비주류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태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 저 개돼지들 저것도 짐승이랑 동격이야. 요 사이는 어떤 것으로도 허물어질 수 없었어요. 죽어도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냐면 화친 조약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침묵 도모로 되는 게 아니라 Peace Child,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유일한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누군가 당신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당신이 오늘 이 저녁에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 드릴 크리스마스 생신 선물이에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나는 오늘 즐기기 위해서 왔는데요. 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내 은혜와 이 중간에 막힌담을 내 육체와 피로 허물었다는 걸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누군가를 용서해라. 누군가에 다가가서 손을 잡아줘라. 너의 누추한 과거의 삶을 회개해라.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에게 너무 높아 G코드 맞아?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 citizens with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citizen 알아요? citizen이라고 단어? 시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시작. 와우.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집에 멤버들이라 이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화해의 아이이십니다. 시작! 그러니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바로 옆에. 그러니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분이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계속 이야기해요. 시작! 나 그분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당신 안에 사시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행하셨어요. 아멘. 그게 바로 2015년 전 베들레헴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초라하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와우 생각해봐요.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오시면 궁궐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냥 막 구름을 타고 오시고 막 어마어마하게 오셔야 되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고요하고 아주 잠잠하게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더했대요. 이스라엘은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축복의 노래를 막 불러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땐 노래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찬양대를 보냈냐면 목동들을 보냈어. 천사들과 함께. 그죠? 그 비천한 사람들 천군 천사가 그 고요한 밤 정신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아비규환 세상 속에서 천군 천사가 아기 왕이 나셨도다. 오 왕이 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그죠?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우린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속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제가 읽어드리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제 옆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시작.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제 연약함과 싸우고요, 제 무능함과 싸우고요. 그죠?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대신 대가를 치렀으니 너는 나와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그죠? 주님이 부담스러운 사람 있어요?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붙잡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죠? 탕자도 자식이었어? 아멘. 복음 중에 복음 아니야? 탕자가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탕자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거예요. 주님을 떠난 사람, 주님 앞에 은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아버지의 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그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아버지와 화평하게 되었죠. 화목을 누렸어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옆에 즐거워합시다.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우 노엘 노엘 이 노래 있죠. 그죠? 노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대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노엘. 이게 한 이 문장의 이 압축형이라는 거예요. Nowhere now all is well. Nowhere이 됐다는 거예요. 이 리버브 빼주고 now all is well. 그죠? 어디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전승을 난 믿고 싶어요. Now, 이제는 all, 모든 것이 is well, 다 잘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고 제가 저희 이 크리스마스 축하한다고 카톡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All is well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스튜디오에서 부르는 그 노래 잘하는 미국 사람들 이렇게 그 영상이 하나가 왔더라고요. All is well, 아 맞구나, 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Nowhere, now all is well.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의미예요. 예수님도 없이 흥청망청거리고 죄만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은 즐길 자격이 없는 거야. 사실은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거기엔 감사가 있어야죠. 거기에는 동방박사들처럼 그 왕에게 드릴 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받을 만한 그 황금과 유향과 그저 제사장이 쓰는 성전에서 쓰는 유향과 그리고 그 죽음을 시체에 그죠? 바르는 몰약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가 멀리서 와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였어요. 그분이 왕이라는 걸 알았고요, 제사장이라는 걸 알았고요, 대속적인 죽음을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지.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아이로 오셨지만 이제 곧 유다의 사자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초라하게 오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당신의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날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 당일날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내 안에서 나를 향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소서. 하나님 장애물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제가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죠?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는 주님께 정말 싫어하셔요. 그죠? 20대 20대들 많은데 자꾸 관계가 힘들어지죠. 그냥 이 기회에 오늘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존 뉴튼. 그죠?
노예만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제가 그 스토리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방탕한 사람.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막 그냥 막 세상으로 탕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순간인가 노예상인을 하고 있는 그 양심 속에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셨던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성경을 떠듬떠듬 읽다가 성령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목사가 됐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군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목자들인가 싶어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 어느 부대에서 오셨어요? 어디 오케이 어디에요 동네가? 양구. 양구면 좀 먼데? 어디 저기 주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갖고 오셨는가? 자 우리 군복을 입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축복의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군대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또 얼마나 익명의 공간이야. 그래서 사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살이 감추고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신실한 주의 청년들 형제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찾으셨어요.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능력과 새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네. 자 여러분 마음도 저와 같은 마음인가요? 마음이 마치 이렇게 이 버터 있잖아 마가린 뭐 이런 거를 따뜻한 프라이팬 위에 탁 놓으면 녹잖아. 제 마음의 분주함과 아주 날카로움과 긴장됨과 이런 것들이 싹 녹아져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내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게 너무 존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긴장돼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뭐가 그렇게 절망돼요?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그죠?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고 새 능력과 새 힘을 받아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 완주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자리에서 일어나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 임하소서. 당신 마음 안에서 순수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져요. 아멘. 그죠? 무엇을 받길 원해요? 당신이 이미 가장 큰 선물을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됐다라고 하는 신분과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사랑을 받았어요. 아멘. 그죠? 당신이 혼자 있는 것 같으나 결코 당신은 혼자 있지 않아요. 아멘.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이것을 믿지 못하겠니? 내 아들의 이름 중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내가 붙였다. 아멘. God with us always.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지치고 어려운 그 사막길을 가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이 저물어 가요. 2016년은 그분에 그냥 꽉 붙잡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줄로 꽁꽁 묶인 사랑의 노예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님 앞에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이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싫어하시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들과 생각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도 하나님 너무 하찮게 여겼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죠? 당신은 부족하지 않아요. 당신은 연약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목사님 제가 너무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힘들어요. 주님이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가난하게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가난한 자리에서 일어나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당신에게 주어졌고 가장 나쁜 것은 예수님에게 짊어지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주님께서 흡족하게 흠양하셨어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추한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